눈만 뜨면 싸우던 3살 터울 자매가 걱정이었던 엄마. 부모 멘토는 다툼보다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엄마의 존재감에 주목했죠. 훈육할 때만 강하게 나타났던 은영 씨. 아이들은 엄마가 있을 땐 통제된 상태, 없을 땐 자유로웠습니다. 다정한 엄마 되기. 부모 멘토는 집중놀이 20분을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도착한 또 다른 솔루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놀기 위해선 관찰이 필수지만 어지러운 집안은 엄마와 아이들 놀이를 방해하고 있었죠. 대청소에 나선 엄마. 아기 치웠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엄마 많이 치운 건데. 근데 솔직히 제가 정리를 진짜 못해요. 예. 그래서 그때 치우라고 하셨을 때 아 이걸 어떻게 치우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정리가 정말 안 돼요. 집안 청소에 애를 먹고 있다는 엄마를 위해 정리의 달인이 나섰습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는 정리 멘토. 가장 시급한 곳은 물건이 쌓여있는 복도.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정리가 시급했죠. 그러면 옷도 다 여기다 보관하시고. 자주 입는 옷만 여기다 보관을 하고 옷방은 따로 있어요. 아이들 방 역시 정리정돈이 필요하네요. 네네네. 은영 씨 집의 문제는 공간에 비해 필요 없는 물건이 너무 많고 아무데나 쌓여 있다는 것.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시거나 아니면 또 정리를 하실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한계를 지키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면 참 좋아요. 아이의 추억을. 근데 거기도 어머님이 한계를 딱 정해서 놓으시고 그걸 넘지 않으셔야 된다는 소리고요. 정리 1단계. 공간의 한계를 정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의 번지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정리 2단계, 물건의 번지수 찾기. 정리 드림팀 시작! 작은 공간을 넓고 깔끔하게 사용하기 위해 아이들 방은 구조를 변경. 장난감은 종류대로 분류해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세울 수 없이 많은 옷도 상의, 하의, 위트로 구분, 아이들이 직접 꺼내 입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엄마 정리는 잘 됐어? 그럼 잘 됐지. 봐볼래. 봐볼래? 우와! 구조를 변경한 아이들 방.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정말 깔끔해졌죠? 물건이 쌓여있던 복도. 이동 통로로의 기능을 되찾았고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던 부엌.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같은 것끼리 분류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정리 멘토와 함께 쇼핑 봉투 바구니 만들기를 배웠습니다. 끈은 떼어버리시고 윗부분을 좀 잘라버리세요. 위에를 이렇게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이거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주세요. 그러면 작은 상자가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런 게 전부 상자를 소분하는 거잖아요. 수납할 박스가 없어 고민이시라고요? 쇼핑봉투 바구니를 만들면 이렇게 서랍 안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 팬티도 이번엔 33 캥거루 속옷 접기를 배워볼까요? 세 번을 접으시게. 세 번이요? 네. 먼저 속옷을 세로로 3등분에 접어줍니다. 네, 3등분 하시고 이렇게 하면 3등분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도 또 이렇게 3등분 할게요. 다시 가로로 3등분. 그래서 이 부분을 내려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사이로 들어가죠. 이 캥거루 주머니처럼 이 사이로 쏙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캥거루 주머니 접기를 하면 많은 속옷도 작은 공간에 쏙 훤해진 집안. 엄마는 희주 해주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설마 변할까? 라는 생각 잠깐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지금의 존재감 없는 엄마보다 나중에 정말 아이들이 수시로 찾는 물론 그런 엄마가 되겠죠. 그날 저녁 혜준의 집이 떠들썩합니다. 어디 잡아. 좀 쉬자. 엄마는 요즘 매일 아이들과 20분씩 놀아주고 있죠. 엄마가 잡을 건데. 엄마가 잡을 건데. 하나.
잡기놀이가 한창인 모녀. 그런데 희준은 도망가는 것보다 엄마 품이 더 좋은가 보네요. 그런데 혜주, 어째 놀이가 좀 과격해진 것 같죠? 말투도 행동도 거칠어졌습니다. 이제 막 소경처럼 쓴다 너? 놀다가 엄마를 자꾸 때리고요. 8살답지 않게 의젓한 혜주였는데 집중놀이 20분 시작 후 혜주는 부쩍 버릇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놀이 상황인지라 화를 낼 수도 없는 엄마. 조금 궁금한 거는 이제 제가 어제 오늘 이제 아이들이랑 좀 놀아주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제가 좀 장난을 받아준다거나 그렇게 되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막 엄마한테 갑자기 야, 뭐 너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좀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한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 저도 화가 나니까 야단을 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원래는 기분 좋게 시작했던 놀이가 눈물바람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어떻게 되는지. 엄마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부모 멘토는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치료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이곳에서 혜주는 엄마와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를 배우게 될 겁니다. 반짝 예쁜 해주별 아름답게 비치네. 여기 와서 이렇게 마주 앉으니까 조금 긴장돼. 여기는 내 손. 먼저 탑사기를 통해 해주가 타인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점검해 봤는데요. 상대방과 호흡을 맞춰가는 놀이에 긴장한 해주 자꾸 눈치를 보면서 어색해하네요. 하나, 둘, 셋. 잘했다. 셋. 이번엔 엄마와의 교감놀이. 이겼다. 네. 이제 그만하죠. 재미없어 이거? 다른 걸 까는 우리? 네. 그래. 혜주는 그동안 룰이 있고 승부를 가리는 놀이만 즐겨했었죠. 하지만 함께하는 놀이, 서로 배려해주는 놀이를 통해 엄마와의 좋은 상호작용을 늘려갈 수 있을 겁니다. 엄마와의 교감놀이 또 하나, 로션을 발라주며 서로의 체온 느끼기.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해주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지막은 아이의 힘을 자랑할 수 있게 당기기 시합. 이때 엄마는 꼭 져주세요. 아이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놀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해볼 수 있는 놀이랍니다. 일주일 후 학교에서 돌아온 혜주, 오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부터 합니다. 어디까지 왔어? 혜주는 요즘 엄마에게 자주 전화를 한다네요. 아, 그래? 아, 나 지금 혜주 발레학원 데려가자고 준비하는 중이야. 응. 엄마한테 왜 전화했어요? 목소리,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혜주, 집에 오면 하루에 엄마한테 전화 몇 번 해요? 다섯 번. 낮부터 엄마를 기다리는 건 혜주, 희주 둘이 똑같답니다. 발레 연습을 마친 자매. 그런데 너희들 요즘 안 싸우니? 혜주야. 네? 이제 혜주랑 안 싸우네? 네. 엄마가 저한테도 잘해줘서 저도 이제 혜주한테 잘해주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안 싸울 거예요, 그럼? 네. 엄마의 퇴근 시간. 엄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희주, 혜주. 전보다 더 반갑게 엄마를 맞아줍니다. 꺼내서 했어?
나 찌라 저기서 그래. 잘했어. 잘했어. 다 컸네, 이제. 아우, 아우, 아우. 다 컸네, 우리 집도. 엄마도 칭찬이 저절로 나오죠? 늦었지만 20분 놀이를 위해 모인 모녀. 진 사람이 먼저라고. 나 이수가 과한 줄 알았던 거네요. 저주지. 그래도 어차피 우리 하나 갖고 놀 거니까 분홍색 갖고 노는 거랑 똑같아. 응? 근지야. 어? 분홍색 갖고 노는 거랑 똑같아. 속상해. 이제 언니도 핑크색 하고 싶다. 너 어떡하지? 응? 줄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차 탔을 때 싸우는 것도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확실히 좀 줄었고요. 좀 주의 깊게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제 눈치를 보는 것도 좀 보이더라고요. 얼굴에 그런 거? 네, 싸움은 확실히 줄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어머니 표정이 많이 다양해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런가? 자기 전 엄마와 아이들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간지러워. 지난번에 배운 로션 놀이. 이젠 혜주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라네요. 엄마의 장난도 귀여워졌죠? 아, 뭐야? 이게 한번 열릴 거야. 엄마! 됐어. 사진이다. 왜 사진 지금? 엄마! 아직 가고 싶어. 혜주, 희주, 그리고 엄마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랍니다. 청개구리 길들이기 3주 후, 징징이 희주는 싱글벙글이가 됐고, 표정이 다양해진 혜주는 엄마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있죠. 엄마가 혜주 마음을 다 알아주니까요. 혜주 소원이 뭐예요? 엄마가 우리한테 관심도 더 많이 주고 사랑해주는 거. 엄마 해주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오늘 해주의 소원은 이루어졌답니다. 너무 좀 많이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좀 더 장난감을 더 사줘야 되지 않나? 뭐 좀 먹을 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아이 이외의 것들이 마음속에 훨씬 더 많이 있다면 그거는 어머니들이 그 애착을 맺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 친밀감과 애착에 관심을 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훈육을 하기 전에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듬뿍 칭찬하고 관계가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훈육을 하면 아이가 그 말을 들어요. 근데 관계는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엄마가 딱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훈육을 하면 반발심밖에 안 생기거든요.